경기도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요.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찾아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전 세계에서 해마다 4천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 첨단 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에 팔러가 없어서 그동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기술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곳을 찾은 안산시 경제사절단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초점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맞춰졌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반월국가 산업단지와 가까운 환경 등이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Presentation was very interesting. I have got a lot of information about Ansan, about the place, the special economic zone.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과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부각시켰습니다. 입주시 지원되는 각종 혜택도 소개하며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우호협력 도시인 아헨특구시와 한독기술협력센터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